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폭우로 시민들 죽어나가는데 먹방 자랑한 마포구청장 결국 글 올렸다.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폭우 속 먹방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. 박 구청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제가 올린 SNS 게시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. 고 밝혔다. 이어 SNS에 올린 게시물의 본래 취지는 먹방 등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. 하지만 호우경보 등의 엄중한 상황 중에 구청장의 위치와 입장에서 적합하지 않은 게시물을 올리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, 거듭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. 앞서 박 구청장은 전날 오후 8시 48분쯤 페이스북에 비가 내리는 월요일 저녁 업무를 끝내고 나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. 배가 고파서 직원들과 함께 전집에서 식사하고 있습니다며 맛있는 찌개에 전까지 꿀맛입니다 라고 적었다. 박 구청장은 이와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. 공개된 사진에는 저녁 식사를 하며 웃음을 짓고 있는 박 구청장의 모습이 담겼다. 손가락으로 V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. 또 게시물에 마포, 마포구청, 마포구청장, 박강수, 비 오는 날, 월요일, 전집 전, 저녁 식사 등 해시태그를 덧붙였다. 박 구청장이 직원들과 식사하고 있을 당시 마포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은 폭우로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었다. 이에 일부 누리꾼들이 박 구청장의 행동을 지적하며 논란이 불거졌다.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